오늘 스타벅스는 자신의 조직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리더의 마음을 키우는 18가지 이야기, 내 안의 리더십을 깨워라의 저자 김경복 전 한전 중앙교육원 원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예. 예. 전에 이제 겸손의 리더십으로 예. 출연하셨는데 예. 그 이후의 근황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 정년 퇴직하고 예. 뭐 퇴직한 사람이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쭉 그 퇴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뭐 연구실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예. 그래서 저 혼자 공부할 수 있고 또 때때로 글도 쓰고 또 친구들이 오면 같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조그만 방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제 겸손의 리더십으로 예. 그 출연하셨을 때는 그때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원장 하셨을 예, 예, 때고요. 예. 예. 그러면 그 퇴임 이후에 사색하고 글쓰고 하신 그 결과물이 이제 이 내 안의 리더십을 깨워라 이 예, 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번에도 이제 리더십에 관해서 예, 쓰셨고요. 예. 또 이번에도 내 안의 리더십을 깨워라를 예. 쓰셨는데 항상 리더십에 관한 화두를 놓지 않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예, 예. 뭐 특별할 것까지는 없는데 지난번에 겸손의 리더십은 제가 이제 한전 중앙교육원장직을 이제 하면서 그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관리자반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한 내용들이 이제 그걸 정리한 게 그 책이었는데 아, 예. 그게 이제 책을 만들려고 일부러 쓴 것이 아니고 예. 특강 내용을 정리해서 쓴 거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좀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아, 예. 강의할 때 내용하고 또 어떤 책을 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읽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번에 책은 이제 리더십 이것이다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예, 이제 나온 예, 리더십 예. 책들이 대부분 리더십은 리더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예, 예. 이 책은 이야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리더라는 말이 영어잖아요. 예. 글쎄 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 거기다 십이라는 말을 붙으면은 예, 리더십이다 하면은 어떤 힘의 작용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예.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어떤 이 뒤에서 끌고 가는 사람을 힘으로 어떤 작용시켜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 보여요. 예.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그렇습니다. 예, 보면은. 근데 대개가 보면은 그런 어떤 힘을 작용시킬 수 있는 요소들,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준칙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예. 예. 구호 같은 게 많이 예, 나와있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어느 한 특정한 독자가 그런 리더십에 관한 책을 한 20권 정도 봤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리더에 대한 틀을 만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책을 정말 아주 집중해서 받고 했다면은 아마 머리가 한 3개 정도 되고 다리가 한 20개 정도 되는 괴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괴물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 보면은 전부 어떻게 해라. 근데 전부 그 특이한 방법이거든요. 예. 글쓴이에 따라서 어떤 독자는 예. 통솔력을 또 어떤 독자는 아주 카리스마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바가 다른데 전부 그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자면은 최소한도 머리는 3개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리는 뭐 한 20개. 예. 괴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사람의 리더라고는 볼 수가 없죠. 제가 쓴 책은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 리더가 꼭 앞에 간다고 해서 리더는 아니잖아요. 예. 요즘은 오히려 그 시대가 굉장히 그 선진화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전적인 것보다는 현대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를 좋아하고 또 발상의 전환도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꽉 이 간섭하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독자 보고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가는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고 예. 다만 사람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감정이 필요한데 예. 리더십에 있어서 이성보다는 감성이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시켜서 이 책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예.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그 감성을 자극시켜서 그 독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어떤가.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동화나 우화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받아들이는 게 자유스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럴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는. 예. 여기 담겨 있는 18가지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거는 주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 또 유소년기 시절 제가 경험한 일이거나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한 일 예. 그리고 이제 신화 전설 를 이제 나름대로 주제에 맞게 이제 각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화나 어떤 거는 우화 어떤 거는 이제 산문처럼 꾸며 가지고 예. 그렇게 썼습니다. 예. 책 제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내 안에 리더십을 깨워라. 예, 예. 예. 그거는 글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100년 가깝게 아직 완공을 보지 못한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가족 교회인데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가우디라고 하는 그 건축 그 전문가가 설계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성가족 교회가 다른 교회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보통 교회 하면 첨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첨탑이 그냥 하늘로 막 치솟는 그래서 하늘 맞닿을 것 같은 그래서 마치 교회 다니면은 그 첨탑을 통해서 하느님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첨탑이 있고 둘째는 교회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예, 보통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 특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축이라고 하면 모든 게 직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 이 교회는 곡선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직선이 거의 없어요. 둘째는 옥상이 이 바닥처럼 보여요. 아, 예. 그리고 맨 바닥에 그 거울을 깔아가지고 옥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뭐 가우디가 아니고 또 그걸 일찍이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제 추측한데 가우디라는 분이 왜 이런 교회를 설계했을까? 예. 제가 볼 때는 하느님 밑에 있는 어떤 그 교인들 교회에서의 관계, 교인들과 목사 뭐 이런 사람의 관계 또 하나는 교회적 리더십의 표시가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봤어요. 예, 어떤 리더십입니까? 그럴 때 리더십은 그러니까 보통 리더십 하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예. 응?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또 어떤 뭐 아주 응? 범접하기에 두려울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졌거나 예. 그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750년대인 거예요. 나폴레옹 시대 때 보면은 나를 따르라. 그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뭐이 시대적 화두는 이 성가족 교회 같은 그런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제가 해봤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가장 보편적인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이게 뭐 적당한 예의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한 조직이 있는데 전부 IQ가 한 90에서 100 사이예요. 그러면 IQ가 90에서 100 사이 있는 사람을 누가 리더하면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IQ 300짜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을. 예. IQ 90에서 100 사이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그러니까 가장 보통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보통 사람이지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리더십도 바로 그런 어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질을 통해서 찾아낸 리더십이다 이렇게 봐야 그런 거죠. 이를테면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이제 리더십에 관한 덕목들 예를 들어서 뭐 동성력, 통솔력이 뭐 좋아야 된다든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든가, 뭐 관용의 힘이 있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은 네. 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네. 있는 거죠. 저는 네. 사실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분단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것도 리더십이죠. 근데 분단장도 못 해본 사람은 그래도 골목대장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리더십이죠. 그러면 골목에 있는 사람을 누가 잘 알겠어요? 골목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제가. 아, 예. 이 책에 또 하나의 모티브가 있다. 그러면 문이거든요. 예, 예. 예, 맨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또 문을 문 밖으로 나서는 그러니까 그냥 문을 나서는 게 아니라 이제 문 밖으로 뭔가 이렇게 걸어가는 예, 예. 이런 이제 그 책에 보니까 편제가 되어 예, 예. 있는데요. 어떤 그런 문이라는 모티브는 리더십과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 이 책의 제목을 처음에 문이라고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문이라는 그 예, 문이라는 의미가 주는 뉘앙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넓고, 예. 좀 고리타분할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왜 처음에 제목을 문이라고 하려고 했었는가? 이게 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방 문도 있고, 뭐 부엌 문도 있고. 근데 그것만 문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 보통 뭐 예. 저 사람이 예? 뭐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다거나, 예, 그런 말 그것도 마음의 문이 예, 있는 예, 거고, 예, 또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뭐 흘려보낸다든가, 그 귀에도 뭐가 장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문이 그리고 나가는 예, 문이 예. 있는 거죠. 머리에도 문이 있고, 또 보통 문하고 다르게 사람은 들어가는 문하고 나가는 문은 다르잖아요. 예, 음식을 예, 먹을 때 예. 입으로 들어가고 항문으로 해서 나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거나 사람을 어떤 그 공동의 목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문.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18개의 얘기도 되게 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문과 관련된. 근데 예. 이제 사람이 굉장히 문에 대해서는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문이 하나잖아요. 예. 근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을 관리를 잘해야 이 사람이 성장에 있어서 그 문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예, 예, 예. 자, 내 안의 리더십을 깨워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책이 예. 지금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죠? 예, 세 개의 예, 장으로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 첫째 장이 리더십의 이제 기본이 되는 예. 그래서 내 안의 리더십을 찾다 이렇게 이제 되어 예, 예. 있는데요. 예. 리더십의 기본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 안의 리더십 예, 아까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제일 처음 첫 장이 이제 내 안의 리더십을 찾다 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기본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삶의 기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삶의 기본을 충실히 해야 예.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 기본마저 충실하지 않다면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이 살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아마 국가도 똑같을 겁니다.
그 구성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면은 절대 조직 자체가 긍정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본들. 어떻게 보면 이 저 제목을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해도 좋을 겁니다. 예.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 내 안의 리더십을 찾는 내용 속에는. 그거는 주로 이제 그 책 제목 자체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데 사소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얘기처럼 보이는 얘기들도 꽤 많습니다. 예. 하나 예를 들면은 일요일 아침에 영어 시험이라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설명하면 그래요.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이제 봄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심심하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일어난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콧다리 그냥 자기 그 영어 선생한테 배운 거를 정리를 해봐요.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시험을 보입니다. 아, 예. 그게 이제 기초 단어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사회자님은 다 이제 잘 알겠지만은 생활을 이 영어를 쭉 안 써온 사람들은 그 쓰기 어려워요. 뭐 볼펜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게 볼포인트라고 쓰기 어렵죠. 아, 예. 그 이십 문제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뭐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걸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막 앙당구리고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결과가 할머니가 45점 맞고 할아버지가 이제 70점을 맞는 거예요.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할머니를 웃사람으로 자기의 어떤 전범으로 삼으려고 앉는 거예요. 시험도 45점밖에 못 맞은 사람이 뭘 하느냐고 판단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되면서 가족관계에 어떤 갈등관계가 이제 나오고 거기서 이제 파생적인 얘기가 이제 또 저희 엄마가 대학교 강사인데 요즘 언론에 대학교 강사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대학교 강사는 자기 역할이 엄마이면서 또 와이프면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오직 그냥 대학교 강사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빨리 교수가 되고 싶어서. 왜냐하면 교수가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든. 예. 또 그 식모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왜 제가 썼느냐면은 그 품성 성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옛날에 뭐 성리학이라고 뭐 있었어요. 예, 그 성이 성이라는 게 뭔가? 본성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본성이죠.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을 구성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 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요즘 사회 풍속이 되게 남한테서부터 자기 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면 리더가 지켜야 되는 어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자리 또는 그렇죠. 어떤 그런 그 본질 이런 것들은 이제 성이다 이렇게 가장 이제 1차적이고 기본적인 거죠. 예. 지금 이 책 전체에서 보면 특히 이제 1장은 그런 어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한자 하나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부리 할아버지는 품이 할 때 품에서 리더를 리더답게 하는 아우라. 또 예를 들면 에코왕 칼빈 이야기 같은 경우는 민. 그래서 이제 리더는 민의 눈을 밝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뭐 예의 경우는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리더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자 하나로 그 압축을 해 보니까 품성 민예 지의인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인의지신 하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 덕목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1장 제목이 이제 리더십의 기본을 찾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기본을 찾답니다. 예, 예. 삶의 기본을 찾는 게 이제 거기 한자가 나온 게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 품, 인, 민
인의예지 이렇게 네, 네. 이제 나와요. 그게 고전적인 가치예요. 근데 고전적인 가치지만은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예. 근데 요것을 어떤 우화나 이런 것을 들여오지 않고 그냥 설명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보일까. 아, 예. 그렇게 해서 1장만 그 주제 한자가 나옵니다. 예. 예. 그렇게 이렇게 사소한 그런 사건 속에도 어떤 리더십의 본질이 있네요. 그런 거죠. 예, 예 그렇네요. 예.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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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야기도 참 재밌겠는데 좀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게 이제 이 아서왕 이야기를 아서왕의 전설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우화로 꾸민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인이라는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인이라는 게 이제 보통 그 일반 사전에 보면은 그 뜻이 애인이라고 나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 예. 그 다음에 과일 씨도 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게 가장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래서 불인이라고 하면은 예. 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한의학에서는 이 마비를 얘기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사랑이 이 인이라고 하는 가치의 사랑이 뭐냐? 요즘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대상을 막 속박하는 속성이 있어요. 예.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해야지. 막 그래서 강요를 해요. 그 우리나라하고 몽고는 언어권이 같습니다. 몽고에 사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 예.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책을 보면서 그걸 알았는데 몽고에서 사랑이라는 뜻은 비정한 사람. 아, 예. 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 어떤 속박에 네? 사랑을 어떤 갖는 거, 내가 무조건 주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사랑이 그 집착이 강해지면은 예. 결국 그 남는 씨앗은 비정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인의예지에서 말하는 인의 가치라는 것은 물론 아서왕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여권이 신장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여성이 주연으로 나오지만은 실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 메시지는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라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걸 막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진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거. 아, 예. 그게 이제 정말 인의 가치고 애인의 진정한 뜻인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진정하게 진짜 이 사랑을 그냥 마치 그 쟁취하는 거 이렇게 본다면은 진짜 비정한 사람이 됩니다. 예. 사랑이 비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는 이제 그렇게 예, 되는데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리더는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안다 이제 이런 부제가 예, 붙어 예, 있는데 예, 원장님께서는 이제 한전 중앙교육원을 맡으셨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예. 그 직원들과 이제 허심탄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계셨다 이렇게 그때 이제 당시 그 직원분들에게도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좀 비교적 이제 딱딱한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예, 말할 예. 수가 있거든요. 공기업은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어떤 누가 어떤 이렇게 지침을 주셨던 건지 이렇게 해봐라 예. 계기가 어떤 겁니까? 저는 좀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똑똑하고 뭐 이런 걸로 똑똑한 게 아니라 아주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어떤 자유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한전에 입사할 때만 해도 친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과연 저 친구가 버티겠는가. 근데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30년까지 근무를 했고. 예. 이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사실 한전에 처음 들어갔을 땐 굉장히 거칠었어요. 아, 예. 거칠다는 건 어떤 겁니까? 거칠다는 것은 이제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제 행동하고 아, 또 뭐 예. 이제 저 입사 초기만 해도 제가 그때도 글을 잘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상사분들이 뭘 이제 글을 뭘 이렇게 작성을 하라면은 작성을 해서 이제 갖다 드리는데 막 칙칙 긋고 막 그러면 아주 화를 내고 싸우고 대들고 막 그랬어요. 아, 예. 야생마 같은 그 야생마 같은 거지. 근데 한전만 해도 좋은 직장이잖아요. 우수한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몇 안 되는 손에 꼽히는 지금도 아마 좋은 직장이라고 알려져 있을게요. 그렇죠. 세계적인 기업이죠. 예. 제가 예. 이제 모시고 있던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승진도 잘 했고 또 제가 모시던 그 선배분들이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줘서 야생마를 점점 길들여갔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몰라요. 지금 무슨 뭐 아주 길들여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이만한 사람이 31년 동안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예. 그 적당한 때 승진하고 또 그렇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어떤 그러면 그 소통하고 또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생각하신 계기는 있으셨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유를 좋아하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밑에 사람한테 자유를 뺏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어디 가도 자율 관리를 주창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최초로 느낀 게 이제 제가 처음 관리자가 돼가지고 예. 수안보 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보상으로 그 휴가를 보낼 수 있고 아, 휴양시설 휴양시설이라고 보면 이제 다른 직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당연히 이제 요즘 이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글쎄, 요새는 많아졌는데. 예, 예. 거기 이제 원장을 2년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수안보 연수원에는 어떻게 보면 그 호텔 같은데요. 그러니까 객실이 있고, 식물원이 있고, 동물원이 있고. 아, 동물원. 또 예. 이제 주방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뒤 산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도 있고 거길 처음에 가서 봤더니 저하고는 전혀 낯선 제가 일했던 그렇죠. 응? 예. 경험하고는 전혀 낯선데요. 느닷없이 지금 한전 다니시다가 호텔 예, 사장이 예, 되신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사장님이 오게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보고할 건가 이것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일을 안고 있어요. 그러더니 팀장들 몇이 찾아와서 왜 지시를 놨느냐는 겁니다. 뭔 지시를 넣느냐고. 지시를 해야 사장님이 오시는데 준비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팀장들 다 불러가지고 물어봤죠. 자, 주방일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주방장이 제가 제일 잘합니다. 또 식물원은 누가 잘하나. 식물원 관리하는 직원이 제일 잘하나. 그러면 너들 누구한테 뭘 기다리느냐? 뭘 지시를 해야 되느냐, 내가. 그랬더니, 아, 옛날엔 다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응? 그걸 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응? 내가 왜 지시를 하느냐? 나는 뒤에서 너들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줘야 될 사람이지. 리더라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거지. 아니, 저, 동물원만 잘한다고 그걸 리더가 된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또 주방장은 주방장으로서 주방 역할을 해야지. 리더가 주방까지, 응? 관리, 이, 전체 책임지려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관리가 아니다. 예. 그때 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전체 그, 조회를 할 때 얘기를 했죠. 여기만큼은 자율 관리다. 누들이 맞대로 해라. 그리고 안 되는 거,
못하는 걸 나한테 얘기해라. 아, 예. 그랬더니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아, 예. 그때 처음 아주 경험을 그러셨네요. 예. 했습니다. 보통 이제 리더는 스스로는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예. 부자유나 지시를 내려야 되니까 예. 이런 예. 이제 마음가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게 이제 소통도 절로 되겠어요. 그런 어떤 자유를 그렇죠? 주면 그럴 때 그 어떤 순간이 오십니까? 어떤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마음을 문을 확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오나요? 그렇죠. 이제 수안부만 해도 큰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이제 낯선 위지에 간 거고 전 직원들하고 이제 뭐 테니스도 많이 치고 하여튼 그랬는데 처음에는 접근 안 하더니 이제 조금 지나니까 예. 말단 직원도 쓱 와요. 원장실로. 원장님 저녁에 술 한잔 하실까요? 그게 소통이에요. 아, 그럼 좀 혼쾌하게 예. 같이 갑니다. 예. 거긴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싸거든요. 소통의 리더십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리더가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이렇게 글을 주고 또 직원이 있고 막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 술 한잔 하실까요? 라는 게 사실은 소통인데 지금 이 책 속에 있는 바로 그런 그 리더십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죠. 저는 리더가 앞에 가서는 그건 옛날식 리더십 방법이고 리더는 가운데나 뒤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 속에 이제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예. 그 중에 하나가 그 제목이 이제 놈자가 들어갑니다만 도둑놈의 탄식. 예. 우리 사회 그늘을 이 이야기처럼 참 잘 드러낸 이야기도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예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라는 것은 이제 인의 예지할 때 맹자의 사단 중에 예라는 것은 이 다른 의나 또 치 또 뭐가 있습니까? 인. 이 세 가치가 개인적 가치예요. 근데 예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입니다. 예. 그리고 의나 인이 내재적 가치예요. 예. 근데 예는 외재적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렇죠. 가치다. 예. 그것은 사실은 개인적 가치가 잘 작동이 안 될 때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 규범으로서 그 사람을 어떤 개인적 가치가 제대로 융통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공권력이지. 예. 쉽게 말하면 공권력이. 아, 그러네요. 그러면 공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하신 그러니까 거네요. 공권력이 진짜 정의롭지 못하고 또 공평하지 않을 때 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는가 그것을 이제 짚어본 회사 내에서의 어떤 권력이 또 제대로 작동하지 그렇죠. 않는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뭐 인사가 공평하지 않다든가 그렇죠. 또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든가 또 거꾸로 또 이제 물론 그 직원들이 또 스스로의 일들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이제 도둑이 손을 씻었는데 일종의 함정을 봐가지고 네가 했다고 해라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을 잡아넣어서 실적을 올리는데 저는 오히려 그 뒤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제 그 이 뭐라고 그러니까 유치장에 같이 있는 이제 다른 박사장 박사장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어떻게 됐는가의 이야기 그게 참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그걸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이제 예를 잃으면은 공권력을 담당한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예의를 잃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요. 예. 거기도 이제 한 중소기업이니 어디서 뭘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복잡하고 또 여러 거 관련되는 이제 사안이니까 각 기관별로 자기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뭐가 안 나타나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스스로 망가지는 거야. 예. 그렇대요. 그 어떤 중소기업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대가가 되고 그렇죠. 최고의 기업을 이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 각각의 예를 들면 예. 이제 경찰한테 가고 예. 검찰한테 가고 예. 판사 앞에 간다면 예. 그럴 때는 그냥 하나의 피의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나쁜 사람으로 예.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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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뭐 훈장을 받았거나 예. 수출을 뭐 몇천억 했더라도 그냥 그저 그 사람으로만 평가되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겪는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정말 애환이 많을 거예요. 예. 대기업의 취진 뭐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뭐 매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잘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그것이 구애만 그릴 때가 많은 거지. 모든 또 중소기업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리더십에서 이제 또 하나 숙제는 그 권력과 평등이랄까요? 예, 예. 권력을 쓰게 되면 자연히 이제 어떤 그 수평적 관계가 안 되고 수익적 관계가 되는데 예. 아까 원장님께서는 그런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예, 또 예. 뒤에서 지켜봐주는 리더십에는 예. 좀 평등의 어떤 리더십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권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이라는 말이 그 저울추 권자지 않습니까? 권자가 예. 저울추의 힘이에요. 권력이라는 게 평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 예. 왜 권력을 주겠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그건 시스템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주지만은 조직원의 평등을 위해서 권력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권력이라는 건 평등이에요. 저울추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저울은 평평할 때 결국 이제 저울이 예, 되는 예. 거니까. 예. 아 예예. 물건하고 저울추가 등점을 이룰 때. 예. 저울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은 뭐 칼을 휘두르듯이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아니죠.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서 예, 이동해가는 예. 그게 권력이에요. 아 예. 어떤 내부의 공평성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힘이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예, 있네요. 예. 리더에게 굉장히 시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3장으로 오면은 예. 성공이 가르쳐주지 않는 리더십 예, 이런 예, 겁니다. 예. 왜 성공이 가르쳐주지 않는 리더십에서 리더십을 찾으신 겁니까? 요 책이 제일 특색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보통 이제 성공한 사람들 그런 걸 보면 아주 톡톡하게 업무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기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 우리가 빌 게이츠가 예. 훌륭하지만 예. 똑같이 되기가 예. 어렵죠. 예. 예. 근데 실패한 그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감성을 자극시켜주는 책, 또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책, 뭐 이런 것을 이제 또 뭘 꼭 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던져줘서 이렇게 독자들이 느끼는 그런 책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게 뭔가 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실패한 얘기를 해주자. 아 실패로부터 네. 배우게 하자. 거기서부터 배우게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러셨군요. 예. 예. 그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모시 춘추라는 그런 굉장히 예. 길거든요. 예예. 예. 길면서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자화상을 보여주는데. 참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모시라는 예, 굉장히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마이너리티에 예, 해당하는 예. 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아이도 아버지를 잊어가고 예, 예. 또 부부 사이에서도 또 어떤 이렇게 뭐랄까 희미해져가는 존재가 되는 이런 직장에서도 사라져가고 그렇죠. 직장도 이제 그만두는데 그 대목이 참 마음 아팠거든요. 그 직장에 기념식이 있어서 예, 초청장이 왔는데. 예. 가니까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거여서 예.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남자들의 운명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 이제 그런 2장에 예. 테세우스의 이제 신발과 칼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글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사회가 전통이 제대로 계승되지 않고 또 이 창조가 이 배려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려가 없는 창조가 시대를 주도하고 예. 이렇게 되면은 사회가 질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형식화됩니다. 예. 그럴 때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경제인들이에요. 권력 중심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 가정에서 멀어져 나간 사람들. 가정이 예. 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변방
경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경계인. 그 예. 경계인들이 이 어떤 영락해가는 모습을 이제 그린 겁니다. 아, 예. 근데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저게 아니고 제 친구 세 사람을 모자이크 한 거예요. 아, 그, 예, 그 예, 모시라는 예, 한 예, 인생 예, 속에 예, 그럼 예.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보여주는 어떤 리더십의 요소는 어떤 겁니까? 리더십이 진짜 이 아우르지 않으면은 아, 예. 저는 그 리더십이라는 말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에서 그 영어잖아요. 예. 우리말로 적합한 말이 뭔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우름. 아우름. 예. 예, 예, 예. 영어로는 오히려 리더십보다는 예. 코디네이터, 리더보다는 코디네이터가 코디네이터. 더 예, 예. 맞지 않나. 리더보다는 예, 예, 그런 예.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리더의 역할이 어떤 조직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이기 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네요. 리더의 구체적 일로 본다면 코디네이터다 예,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 책 속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리더들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가 표지형 지팡이라고 그래서 예, 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알아야 리더다. 지금 이런 이제 부제가 예. 붙어 있거든요.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요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막에다 지팡이를 꽂으면은 그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건조하니까 뭐 아, 비도 안 오고 네, 예, 비도 썩을 안 오고. 일이 없네요. 우리나라는 예. 1년만 가면은 지팡이 썩어 버려요. 아, 예. 근데 사람 사는 생활도 똑같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도 아닌 리더가 그렇게 어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면은 큰 문제가 있어요. 예. 저는 이것을 어떠한 중소기업 이제 자동차 회사 예. 중소기업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군. 자동차 회사가 예기치 않은 일로 망해가는 과정을 이제 그리면서 예. 그 표현을 했는데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한테는 맨 첫 번째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이 예. 있어야 돼요. 아, 예. 그 거울이 없으면은 그 밑에 조직원들도 거울이 없어요. 대기업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리더의 방은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리고 위압적이에요. 예. 저는 어떤 때는 그 리더의 그 맨 윗사람의 의자가 더 높이 밑에 사람보다 더 높게 한 것도 봤어요. 그게 뭘 암시하는 겁니다. 예. 그런 방에 가면 거울이 큰 거울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 자신은 그 거울 잘 안 봐요. 그 비서 또 결제 맡으러 온 사람이 자기 용모 보려고 윗사람한테 예의치 안 차리기 위해서 그 거울을 보고 있어요. 리더가 봐야 되는데 예, 예. 근데 그 리더는 정작 그런 리더는 뭘 하느냐 자기 참모들 방을 줄여요. 자기 방은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참모의 권한을 줄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자기만 커져요. 뭐 전부 그냥 사람을 아주 난쟁이로 만들어버려요. 아,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조직이 있는 것처럼 내중에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표지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예. 리더가 자기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사회 전체가 표지가 없어져 버려요. 예. 어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기준점이 표지라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없어진다. 예, 예. 예. 리더가 거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예, 지적인 것 같습니다. 베로나의 붙임 편지를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어떤 또 거기서 이제 그 예, 인생 예. 속에서 어떤 그 조직의 리더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예, 하는 예, 이제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시간 관계상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책의 부제가 리더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예. 조직 안에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죠. 예. 예.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예. 근데 예. 이 책은 굉장히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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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저는 많은 그 리더들이 저도 저는 못한 일이지만은 지금 이제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을 내가 버렸던 사람인데
이거 조금만 이렇게. 근데 그 버린 사람이 결국은 그냥 영락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가 지금 많죠. 생각해보면은 네. 안타깝고, 그때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은 그걸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 많은 리더들이, 저는 못했지만은, 이런 글을 써줌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겼으면 아, 예. 바람이 있었었을 예. 겁니다. 그 조직 안에서 이제 리더가 예. 어떤 사람을 뭔가 좀 잘 못하고 예. 또 그 약해 보일 때 챙기기 위해서 질책을 하는데 되게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예. 아,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리더한테 좀 마음을 열어야지 그렇죠. 열고 좀 예, 따라야 예. 그게 좀 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조직은 예. 눈빛만 봐도 알아요. 서로. 예. 저 양반이 나를 뭐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근데 이제 나쁜 조직은 그걸 모르죠. 예, 예. 그렇군요. 맨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울하고도 비슷한데 예, 리더십은 예. 이제 자기 성찰로 완성된다. 예, 예, 예. 예, 그런 말씀이고요. 예. 이 책이 이제 그 마무리되는 데서 보면 이제 연어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 연어와 산천어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맞춰갈까 합니다. 예. 저는 이 책을 독자들이 첫째는 무거운 마음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 책이 교과서도 아니고 또 고단 준론을 얘기한 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겁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보시면은 그 매 장마다 이 커튼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연극 보듯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강태공이 낚시하듯이 심히 낚시하다가 이 툭툭 그냥 걸리면은 그 소득, 그 보람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제가 이제 어떤 감성에 자극하는 글이 되고 또 독자들이 진실로 알맹이를 갖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어고 산천어 얘기는 그 던져준 겁니다. 아, 예. 연어처럼 살든지 산천어처럼 살든지 그거는 독자의 자유다. 예. 연어는 대양으로 나가는데 예, 예. 똑같은 그 연어의 새끼가 안 나가고 예. 산속에 있으면 그게 산천어가 됩니다.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제 문 밖으로 나가서 예, 연어가 예. 되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 예. 그 내 안의 리더십을 어떻게 깨워낼 것인지 말씀을 들었는데 끝으로 이제 이 책이 그 어떻게 읽혀지시기를 바라는지 어떤 우리 일상에서 그런 그 리더십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 일상의 리더십을 예.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선 이 책은 어떻게 동화로 읽으려면 동화로 읽고 예. 매 이제 챕터별로 어떤 건 동화로 꾸민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수필처럼 또 어떤 거는 우화처럼 쓴 것도 있습니다. 그것만 봐서 끝내도 좋고 뒤에 이제 뭐 한자풀이도 하고 부연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은 그걸 또 다 읽어주는 독자는 또 더 고맙고 그렇게 해서 독자들 스스로 책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리더십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깨우든지 예. 더 잠들게 하든지 아. 그는 독자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 역시 자유에 맡겨두시네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이렇게 예. 좋은 책 리더십에 관한 어떤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예. 책으로 오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